잠깐만, 그리고 웃음에 관련된 글로벌 세미나가, 세미나가 있어요. 에이, 놀래갔구나 또. 에이, 이상하다. 노래 어제 누나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오늘은 우리 삼촌들 참 준비? 준비! 자, 준비! 시작! 야! 자, 사장 들어오세요. 오~ 사장은 아무나 하나. 사장은 아무나 하나. 자가 자가 짠짠짠. 아, 감사합니다. 아, 회장님. 아, 이거 참 예측했던 일이지만. 아예 뭐 킹홍도 김영. 우리 회사의 막내가 말이죠. 네. 회사에서 이거 얼마나 됐다고? 능력이 네. 존중받는 사회. 아, 예, 감사합니다. 능력이 있다면. 그럼요. 사장이 될 수 있는 사회. 그럼요. 그래. 예. 아, 힘내십시오. 예. 누가? 아, 이걸 보시는 알바 여러분. 맞아, 맞아. 아, 알바도 소식 될 수 네. 있다. 아, 그럼요. 알바. 자, 우리 네. 이현배 사장의 받침대 들어오세요. 이게 봐요. 부장. 아또 부장 내가 옷이 일단 옷이 약간 수학여행분이 유명한 수학여행분. 벌써 이걸 다 아예 그냥 작정을 했구만. 네. 자 만년 사원 들어오세요. 만년 사원. 자기네 마을은 사장 오면 계속 싸워, 계속 싸워. 방법은 하나, 여장밖에 없다. 상순이? 상순이. 아, 그런데 지난 마을에서 네. 글로벌 웃음 세미나 갔다 오셨지 않습니까? 갔다 왔습니다. 아, 맞다, 아 네. 어떻게 됐나요? 잘 끝났습니다, 상황이.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싱가폴. 싱가폴? 싱가폴. 회장님? 싱가폴 수도는? 뭐라고? 싱가폴 어느 공항으로 도착하셨습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반으로 쪼개가지고. 솔직히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저번에도 하와이 갔다 왔다 해가지고 알아보니까 북 하와이를 갔다 왔다. 야, 어디 사람이야? 전문이 아니야 지금? 아니. 들어왔습니다. 물러왔다. 아니, 세미나 갔다 오셨으니까 그 좋은 지식을 우리에게도 알려주세요. 그래. 우리가 그걸 갖고 나오면서 경제성이다. 행복하게 잘 웃어야 행복 지수가 올라갑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더 열심히 해야지. 지금 하는 걸 더 열심히 하라고. 제가 드디어 사장이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토록 사장이 되고 싶었던 이유 바로 우리 회사 거덜나게 기둥보리를 하나 그냥 빡 뽑아볼까요? 한번 제가 오늘 제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짠!
이 아침에 이런 시원한 캔커피만큼 사치스러운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아, 이 경쾌한 소리. 아. 아, 아, 맛 좋다. 아, 그럼 이렇게 또 이제 아, 에너지 충전을 막 했으니까 제가 오늘 위미리의 길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어디로 가야 돼요? 저는 네? 저기 네, 저는 고망물이라는 곳에 왔는데요. 고망물 이곳이 한라산에서 물이 내려오는 데래요. 상수도가 생기기 전에는 이 고막물로 이렇게 식수를 해결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와, 옛날에 이 고막물을 이용해서 소주를 만들었다고 하네요. 옛날 소주를 만들었던 물, 그 물을 한번 제가 딱 한 잔만, 조금만 한번 맛만 보겠습니다. 아, 저 맛을 봤는데 한마디로 딱 얘기하자면 조금 짭니다. 예, 이거 밀물인가? 예, 지금 물이 조금 들어와서 바닷물이랑 조금 지금 섞여서 그런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고막물의 매력은 물이 빠졌을 때 그 매력이 비로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물이 빠진 다음에 다시 한번 이곳으로 와보겠습니다. 소감이다를 새기시는 내차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은 고막 낚시하러 왔다가 산상 낚시로 돌아버리게 된 근데 고막 낚시 이렇게 하면 무사형 느껴 무사하게 지금 뭘 이빨이로 고막 낚시 못해 마시네. 에? 그러면 나 이용권 쓸래. 이용권. 무슨 이용권? 배 이용권. 배 이용권. 선장님과 그리고 선원 두 분을 모시고 방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그 조합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예, 지금은 이제 철이라 가지고 예. 아주 좋습니다. 지금은 어떤 게 주로 주종이 지금은 저 돌돔 잡고 있고요. 아, 돌돔. 예. 야, 근데 나는 돌돔 잡으러 막 먼디 갈 줄 알았는데 지금 출발해서 딱 2분 24초 만에 배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저 우리 선원 경력이 몇 년 되십니까? 혹시 오늘 배 처음 탔습니까? 예. 아, 이런 소유의 사태가 벌어 진짜로 처음입니까? 예. 그걸 왜 탔습니까? 아유, 집에서 할 것도 없고 해서. 아, 집에서 할 것이나. 동네 형이고 해서. 아, 동네 형이 오래내나? 아니야, 아니. 그냥. 그냥 제가 따라가겠다고. 따라가겠다고. 예. 방송 안 되니까. 예. 아.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춤추고. 심판으로 두고. 선장님 대 소감수다 부부장. 좋습니다. 부부장 대 선장님. 네. 대결.
저는 미리 요 물대를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지금 조류가 좀 있습니다. 조류가 있는 관계로 제가 뽕도를 두 개를 걸었습니다. 두 개를. 천장에 몰라. 자, 그래서 낚시도 세 개. 뽕도 두 개. 여기가 큽니다. 훨씬. 예. 현재 스코어 1대 1. 지금 선장님이 굉장히 갑자기 긴장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잘할 줄을 꿈에도 몰랐던 거죠. 전문용어로 쫄아버렸습니다. 저한테. We're broken people now. We're burning. So cold and bleeding now, now, now. Gonna let you down. We're broken people now. 혜인 삼촌들 이거 쫙 입구나게. 이야, 아 이거 올레브로. 아이고, 아이고 선생님, 아이고 아이고, 아이 전 뵙겠습니다. 아니 지나가다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 들어왔습니다. 이게 여기에 뭐 특별한 이름이 정해진 게 있습니까? 네, 여기는 예. 마음빛 그림이라는 갤러리예요. 아 갤러리. 네, 마음빛을 사진에 이렇게 그려낸다. 아, 그려낸다. 네, 네. 저희가 맨 처음에 이 갤러리를 열었을 때는요. 예. 제주의 자연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예, 예, 이렇게 네모난 공간에 그냥 사진을 박아 놓는 게 아니라 예.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는데 그 사진이 자연 속에서 이렇게 어우러졌으면 좋겠다. 그렇죠. 또 자기 사진을 걸어도 좋고. 예. 올레꾼들이 아름다운 제주를 자기 사진기에만 또는 예. 핸드폰에만 담아 놓으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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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여기에 다 이렇게 전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아. 공간도 살아나고 그분들도 살아나고. 바깥쪽 담장은 올레길에 올레꾼들이 지나다니면서 예. 제주를 어떻게 하면 좀 느껴보게 할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해녀 삼촌들의 이야기를 사진에 담자. 아, 해녀 삼촌들의 이야기. 매일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숭비 소리가 들려요. 예, 아까도 보니까 와, 숭비 소리가 너무 예, 예쁘게 네네, 들리더라고요. 예. 그런 해녀들의 삶들, 예. 삼촌들의 삶이 예. 좀 이렇게 가슴에 많이 이렇게 절절하게 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기를 그렇게 꾸몄고요. 예. 이쪽은 예. 프로 작가분은 아니시지만 예. 어떤 사진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작품들 이렇게 아, 걸어놨고요. 제가 보기에는 뭐 기가 막힌데. 네네. 아 그분도 걸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예, 다른 분도 와서 계속 바꾸면서 걸 수 있는 네네. 아, 그런 공간이구나. 네네. 저도 사진 찍어 놓으면 걸어 놓을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아, 이거. 그럼 저 한 장 멋있게 찍어 올 테니까 네네. 하나 걸어 주십시오. 네네. 네. 작가로 이제 데뷔하시는 걸로. 내가 오늘 사진 딱 찍어 오늘 하는 거는 거. 아이, 근데 저번에도 저기 화순에서 찍은 영화 안 된 게 오늘 잘 될까? 이번은 잘 될 거라게. 한번 나 딱 자, 바다 배경. 야, 저 지기도. 야, 지기도 지겸쩌, 저. 저 지기도가 지겸쩌. 지겸쩌이. 자, 하나, 둘. 전체적으로 브라인. 자, 요 자세 좋다. 요 자세. 핫싸. 짠! 이제야 왜 이 고막물이 고막물인지 알게 알 것 같네요.
이 큰 구멍에서 물이 솟아나와서 고막물이구나. 한번 제가 맛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 오, 잠시만요. 하나도 안 짜고, 아, 좋네요. 옛날에 이 고막물로 소주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아, 정말 믿겨지네요, 이제. 고막물 아닙니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지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아, 와우, 뭔 말인지 모르겠네, 진짜. 네, 저는 또 위밀히 길을 걷고 있는데요. 이 돌에 이렇게 제주어가 이렇게 써 있고 그 밑에 이렇게 제주어를 해석하는 말이 또 단어들이 써 있는데 제가 그래도 제주 온 지 이제 1년이 조금 넘었거든요. 제주어를 그래도 많이는 몰라도 조금 아니까 제가 한번 맞는지 틀리는지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랑, 몰랑, 바사, 알주. 걔랑 나랑 몰라. 아, 걔랑 몰랐는데 봐서 알죠. 몇 번 봐서 알죠. 뭐 그랬더라니까요. 아, 말로는 모르고 봐야 알지.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뭐 이런 뜻인가 봐요. 고랑 몰랑 봐서 알죠. 나 인혁 소못 소랑 햄수다. 인혁, 인혁, 전혁, 관혁. 아, 저는 모르겠어요. 인혁은 진짜로. 아, 당신, 제가 당신을, 아, 소못이 무척이구나. 소랑 햄수다. 저는 소감수다 시청자 여러분을 소맛 소랑 햄수다. 촬영 중입니다.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 끝에서 내 꿈을 이뤄질까? 이영배 사장 만세! 네, 위미리의 길 제가 한번 이렇게 오늘 걸어봤는데요. 위미리 길의 끝에서 저는 이곳 넛빌레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냉장고가 있진 않을 텐데 왜 이렇게 차가울까? 아, 피로가 싹 풀립니다. 그래, 그래, 그래. 왔어, 히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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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살치. 야, 우리 선장님 쫄아버렸습니다. 모살치. 제가 일부러 모살치를 공략했습니다. 진짜 실제로. 여기야. 히트. 자, 너 어랭이를 잡아버렸습니다. 어랭. 올라옵니까? 예, 올라오는 것 같아요. 아, 떨어졌네요. 아, 아, 빠졌다. 히트! 아, 빠졌다. 아니, 빠졌어요? 아, 이거 치직 쓰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요. 잘 빠지네요, 오늘. 코 6대 6이면 5분 뒤에 정리하겠습니다. 히트. 자, 이제 7대 6. 자, 8대 6. 자, 저는 낚싯바늘이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의 정신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한 발까지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후 경기 마감합니다. 네. 몇 대 몇이에요? 2대 8입니다. 두 마리 하면 동점이네요. 네. 두 마리! 야! 아, 다 이겼는데 그걸 막판에 그 1타이피가 뭐야? 야, 뭐야. 오늘 경기는 동점입니다! 무승부! 아, 근데 나 오늘 이, 보니까 우리가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탕보난 어떤 딱 이 부피로 보나 저 쓰레기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도레미 사이즈로 도레미 지금 나이가 어떻게 있습니까? 35 26 26 나 45 그럼 요래 더면 네. 그냥 둘째 막내 아 이거 딱 좋다 우리 우영재 결승을 합시다 자 네. 둘째야 네. 막둥아 예. 자 붙어라 우리는 오늘부터 흑돼지 삼형제다 뭐라고? 흑돼지 삼형제 자 하나 둘 짝기 유자세이 핫사 잇. 이야 사진 이거 잘 나왔기 이거 뭐라 이거 이건 또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아 왜 손가락 오오오 잘 나오나 잘 나 아 이거 난 이건 사진은 난 아니라고 아니, 선생님, 네. 보니까 제주도 분 아니시지? 네. 아니, 어떻게 제주도 내려오게 됐습니까? 여기는 사실은 예. 경상북도 봉화에 있는 대안학교의 분교이기도 해요. 아, 분교라는 말씀이구나. 네네. 그러니까 예. 본교에 있는 학생들이 제주도에 예. 내려와서 알았어? 제주도에서 수업을 받을 때 쓰는 공간이기도 해요. 아, 그러면 이 학생들이 가끔가다 온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네. 아, 그럼 선생님이시구나. 네, 네. 아, 보니까 다양한 허브 꽃들이 쫙 있는데. 네, 네. 아, 그 친구들이 와서 맺는 겁니다. 네, 네, 네. 아, 그렇구나. 여기 혹시 잠잘 수도 있습니까? 잠을 못 자고. 재워드릴게요. 잘 때 없으면 재워드릴게요. 아니,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네, 네. 여기 와서 하룻밤 자면은. 맞아요. 한 5년은 더 살 것 같아요. 여기서 신다리 한 잔 마시고. 신다리? 네. 아, 신다리도 만들 줄 압니까? 네, 신다리 만들 줄 알아요. 야, 그 육지에서 오신 분이 제주 와가지고 10년 되면 제주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아, 정말요? 아, 이거 신다리 만들 정도 되니까 아, 뭐 제주 사람 신다리 한 잔 줄 수 있지? 그럼요. 아이고, 기대했습니다. 야, 그럼 그 신다리 머리가 커서. 네네네. 아이고, 그, 야, 이거 신다리 하나 딱 한 잔 먹으면서 저 순빗소리 들으면서 저 멀리 보이는 저 지기도 내가 오늘 여기 잘 선택했네. 야 고맙습니다. 네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야 야 역시 신다리 먹으니까 나는 이 사진보다도 역시 공부한 사람이라 나는 그래. 야 시상이 떠오르네. 신다리 속 순빗소리 요실금 위미 앞바당에 앉아 나 혼자 지기도와 말궜는디 멀리서 들려오는 순빗소리 쉬 나는 신다리 힘겹게 들려오는 순빗소리 쉬 나는 신다리 아 나도 쉬 아 이거 나들 너무 돼서 어도
그 길 괜찮아요, 길? 네, 계속 걷다 왔습니다. 아, 네. 카드는 아까 문자 안 오던데? 아, 제가 오늘 법카로 진짜 제대로 회사의 기둥뿌리를 뽑았습니다. 제가 엄청 썼구나. 제가 아침에 모닝커피 한 잔을 마쳤습니다. 아, 그 정도. 아, 그 좋은 위미리의 경치에서 커피보다 야. 더 좋은 사치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커피 한 잔 먹으면서 이걸 사치라고 생각하는. 야, 난 이해 사심. 나는 정말 제가 오늘 이거 제대로 활용했습니다. 제가. 못 썼는데. 고막 낚시 활용했잖아. 고막 낚시. 고막 낚시 가신 게 물 봉물 아, 때. 봉봉 다 차분한 배 한 척 빌렸습니다. 그럼 손목이 요 예. 오, 그럼 바로 배 타네. 예. 뭐 낚아서? 아, 제가 오늘 북어. 이만년 모살치. 오. 어랭이. 식당에 오늘 우리 회사 회식 하려고 40명분을 다 해놨습니다. 그걸로? 예. 하여튼 그거 잘해야 돼. 잘. 그다음에 우리 저 강정호는 그 사진이라는 게 단지 찍고 걸고만 그러는 줄 알았더니 사진이 사람 마음을 치유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본인을 좀 치유해 오지게. 제가 치유를 하다가 치과에 갈 뻔했습니다. 아니 이거 저 그 저 갔던 데 말고 위미에 더 소개해 줄 만한 곳들이 더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보여줘야 될 것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가장 짧은 시간에 시청자들에게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 역시 뮤직비디오만 한 게 난 없다 이 생각. 자, 그래서 노래를 정해야 돼. 노래. 어떤 노래를 할 것이냐. 그러면 위미니까 제가 아는 DJ DOC의 그 노래 중에 위미가 들어가는 노래가 있어요. 위미? 예. 네. 바운스 위미, 바운스 위미, 바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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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운스. 우리 그 저 유엔이 불렀던 그 파도는 어떻습니까?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여러 노래는 저도 갖고 있습니다. 뭐? 나는야 바다의 왕. 아니 근데 몸을 아니, 왜 이렇게 혼자 느끼고 나 내가 바다의 왕자고 당신은 바다의 왕자. 그런 것도 좋지만 어른들이 많이 본단 말이에요. 아 그렇죠. 아, 어른들은 뭐 이런 노래도 좋은데 뭐 요즘 들었던 노래 중에서 전태만상 예 그게 전태만상 예 그게 또 그거 아 그 좋다 전태만상. 지금 저 칠레에 들어오지 못해 번호표 틀린 사람들 지금 100기 때 한 100명 나게나는 무슨 민방위 훈련 형식 하고 개맥이 걔네들아 지금 더운 날 여기 모이는 게 또 시원하다 야 에어컨 팡팡 돌아가고 올리 처음 들을 때는 그게 아 우리 덕분에 예 집에서 덥대 냥 집에서만 있지 마랑이야 경로당 오왕 경로당 이게 최고다 시원해 자 그러잖아 참가문의 1번은 오늘 아 잠깐 그 전이 이두환이 오늘 돌아댕기면 성제를 두 성제를 더 본 게 본간 아, 시성제에 아자 우리 저 우리 성제들 이래 없어 이래 이래 없어 아이고게 예예 배도 다 꿈꾸라고 이래 이래 없어 이래 없어 이래 없어 큰성 다이 자리 또 새끼들만 다 둘째 아이고 이거 셋째 넷째 아이고 이제 막 자
아이고 이걸. 하하 이거. 예. 네. 자, 큰 섬 둘째, 셋째, 아, 넷째. 눈 그 뒤사람 조금 도색이네. 대나 막 좋아져. 대나 난 이디만 오면 막 좋아. 그럼 영혼 상태로 이제 노래할 거라. 예. 누가? 우리 이제 큰 섬. 아, 이거 먼저 해요. 어, 참. 아, 노래 우리 꽃보다 아름다운 어르신을 위해서 꽃보다 아름다운 러블루크다. 예, 고맙습니다. 불러뛰게야. 네, 잘 불렀습니다. 잘 불렀습니다. 다시 한번 세 분에게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노래도 좋았지만 갑자기 동네 누나들이 누굽니까? 응원해 주신 분들. 댄스 무대, 댄스 무대. 무대. 댄스 무대. 아, 어, 중요한 건 춤을 엄청나게 추고 있는데 깃털이 약 200개가 빠졌어요. 200개가. 근데 그 어, 우리 마을에서도 인기가 좋은 모양입니다. 우리 청년회장님 아니에요? 예. 연합 청년회. 예, 맞습니다. 아, 그 청년회에서 뭐 마을에 어떤 예. 활동들 하시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지금 모기가 많이 날아다니고 있어요. 예, 예, 예. 다 죽여버리고 있습니다. 아, 청년 회원들이 모여가지고 모기를 다 죽여. 어, 마지막으로 우리 저 앞으로 우리 청년회는 이런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다 이런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지금 뭐 청년들이 없다 없다 하면서 많이 마을마다 어려운 심정인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 그건 어디까지나 뭐 핑계일 수 있고, 네. 예,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봉사 정신을 갖고 예, 더욱더 증진하면 청년회가 영원히. 계속 이렇게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마을을 위해서 멋진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청년은 살리여 몇백년을 살다 가리여 세상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만 떠나는 시원시원해 좋다. 어. 노래 둘인 때부터 경찰에 납대가 마이크 잘 잡고 둘인 때 둘인 때. 아니 아니 더 잘 본 사람 있어도 안 나와버려. 아 노래 잘해 주다 이게. 경찰 나 이게 텔레비 나오는 게 이게야 보통 일이 아닌 거 아니구나. 어 아이들한테 한 마디 없어 이제 기념으로. 시간 고릅니까 나가. 시간 고르지 나한테 물어봐. 아니 아이들한테 아이고야 내다라 내네 처음. 어 건강하게 살고 어 돈도 좋은 말게. 돈도 중요하지만은 야네들아 건강이 최고고 성실하게 욕심 부리지 마라. 조경 모공 조경 싸고 걔는 나 그런 거 다 권하면 안 나 버릴 것인데 이거 돈 되게 빨리 합쳐. 시작. 이미 어른들 예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세요. 예. 세월의 향기 나만의 사랑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그 저 방송에 나왔으니까 기념으로 지금 제일 하고 싶은 얘기 부인한테. 부인한테는 아니고요. 예. 저희 어머님이 여기 계신데. 아 어머니 계시고 어머니 어디 계십니까? 아이고 저기 저 소파 기증하신 분입니다. 저가 매날 성질이 좀 못되는 것 같고 매날 좀만 하면 어머니한테 성질 내지고 좀 화를 내지고 합니다. 화내고 성질 내는 다음에 조금 있으면 쓰야하고 죄송스럽고 하면서도 또 다시 그때는 또 그렇게 되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어머니 앞으로 잘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저 어머니하고 건강하게 재밌게 오래오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처음 우리 어머니한테는 아들이 없으면 안 됩니다. 최고지. 노래 여전한 송암수사의 악단이 없으면 안 됩니다. 결정. 네, 우리 악단을 소개합니다. 김용영 악단입니다.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갑자기 여행을 한 바당에 갔다 왔네. 바당에 갔다 왔네. 예. 아, 괜히 없고. 예. 바당에만 아니고 미자원에도 갔다 오신 게. 예. 어떤 말이 거기에서? 예. 이게 바당에 갔다 온 머리가 아니고. 집이서 온 머리는 아니고. 그렇지, 미자원에 가네. 미자원에 가네. 야, 이거 빨리 확 됐어 보라게. 그냥 아이고 나. 어떤 말은 이게 창피해 그냥 어떤 아들 돌라는데 창피해 그냥. 뭐가 창피하단 말이야. 아이, 시커멓게 보나 말이야. 아이고. 바당에 된 김이 시커먼 거 지금. 형이 아이들 다 키운 거 아니고. 아들 딸들한테 한마디 없어 마지막으로. 아, 아니 우리 아들들은 다에 지금까지는 엄마 아빠한테는 예, 지금 저기 지금 어디에 벗어나지 않게 예, 잘 행동하고 주변에서도 잘 저기 적응하고 있으니까 예. 앞으로도 그냥 지금 같지만 지금 예, 열심히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주세요. 예. 아니 그나저나 이 세 자매 한 번만 이리 와보세요. 세 자매 이리 없어 이리 없어. 오늘 위미 1리 편은 지뢰도 코칭하다 코칭한게 우리 꽃이 이젠 아이고 위미 1리 만홍 또래기 시스터스 형님도 그냥 사보세요 옆이 아니 우리보다 오른 얼굴이 더 하얀 나옴수다 테레비에게 네. 노래만 하면 기자 춤추려 나와 자기소개 없어 마이크 들 심먹다 네. 자 자기소개 안녕하십니까 위미리에 살고 있는 이름은 좀 개인정보 때문에 개인정보 때문에 이름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름 얘기하면 안 돼 개인정보 때문에 거기까지만 끌어서 거기까지만은 개인정보 아닌 니 꼬지만 끌어서 예 저는 위미리에 사는 김명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김명숙 오늘 좋은 시간 되세요. 원래 친정이 여기 아닌 모양이다. 네, 이분이 안녕하세요. 저는 대화일동 분회회장 김현숙입니다. 아 분회 분회회장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마을에서 열심히 활약하셨는데 우리 남은 녹화 때도 계속 뜨거운 활약을 부탁드립니다. 세 분에게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 우리 분회장님이구나. 네. 난 뭐 사랑했나 우는 세상 감사합니다. 아버님이 저 앞에 앉아가지고 이제까지 한 번도 안 웃으셨어요. 평소에 잘 안 웃으십니까? 3살 때 육지 나가가지고 25년간 살다가 고향에 다시 들어왔어요. 예. 그래서 웃음을 잃어버리신 겁니까 육지서? 네? 육지서 갖다 웃음을 내비도나 내비동 웃는 거.
하이줄 잘 놓는 어른이 알피 안 가지고 진짜 후보도 안 해서 막 무서워한 말 고쳐내니. 자 우리 방송 나왔으니까 우리 가족들에게 한마디. 아니 우리 어르신들한테 하시는 말씀 있다 이거. 어르신들한테. 예. 오늘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이미 1위 경로당이 활성화 있게 열심히 1위 해봅시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화이팅. 일해중에 일하는 거 어떻게 살아? 혼자서? 혼자서 할망하고 할머니하고 밭에 가면 둘이 밭에 가면 말 넘어갑니까? 아니면 갔다 올 때까지 말 혼마이도 안 하는 겁니까? 아니 자꾸 싸워져. 싸워져? 어이. 그냥 60년이 넘어도 자꾸 싸워져 이제. 그래도 의심이 섭섭하고. 아이 의심은 헌신하지 않으려면 천일에 막 흔이죠. 아. 그 여기 여자 삼촌도 와 있어봐. 현대로 와? 어디? 현대로 와? 옥석이가 하루 하고 사진 하나 찍어야 돼. 아까 저 아이고 성계해는 할망이구나 게 아이고 그럼 하이자 그럼 아이고 그럼 삼촌 몇 살에 시집 없다가 몇 살에 딱한테 몰라 근데 저 여자 삼촌이 쫓아다녀서가 남자 삼촌이 여자 삼촌 그런 게 어디서 중매로 해주게 중매도 그럼 쫓아다니게 되는 아니라 나 짝사랑이야 나 짝사랑이는 같지 막 말리네. 저 마지막으로 자 앞으로 싸우지 마라 행복하게 살게. 싸우지 마라 행복하게 살게. 그럼 안아줘 할머니 안아줘야 돼. 형 안아줘. 아니 뽀뽀. 어. 뽀뽀도 한번. 뽀뽀도 한번. 예 빠빠라 미친. 예 빠빠라. 어머니 건강하세요. 예예예 예. 예, 예, 예. 원래는 위미가 아니시죠? 고향이? 우리 애기 아빠가 평택이고 예, 저는 효돈동입니다. 아이고 그러시구나. 그래서 살다가 여기 이제 위미로 오시면 얼마나 되셨어요? 20년. 그게 무슨 저 효돈 고향이 효돈가주 옆 동네 어때가? 네. 저희 애기 아빠가 워낙 낚시를 좋아해서 저희 요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낚시 나가 계세요. 네. 어 아까 나감시티다? 네 한치 잡으러 한치 잡으러. 아 한치 잡. 네. 아 그러니까 이제 남편은 바다가 좋으니까 바다에서 그에게 취미가 또 일이 되기도 하고. 네네. 네. 그럼 다른 일은 안 하시고요 우리? 저희 식당 하고 있습니다. 아 식당도 위미에서? 네. 네. 무슨 식당? 아까 저기 삼촌의 노방 식당 네. 해고간데 거기가 우리 식당 맛이 정식이 깜짝 놀란 게 저 돼지고기 나오더라고. 볶음밥 볶음밥. 그 이제 밥을 반찬을 먹었지만 씨 볶음밥 옥돔이 또 나와. 옥돔이는 쇠기기 나오네. 그냥 정식 시켜진디. 편한. 그걸 무슨 홍보네 안 좋으네 졸락졸락 좀시네 형이 연매라 1인분에. 8천원? 8천원. 8천원이 돼지고기도 나오고 소고기도 나오고 옥돔도 나오고. 거기에 예. 밑반찬은 기본. 아이가 이거. 매출이 알다는 건 그런 건 기본으로 막 깔려고. 돈 벌기보다는 많은 분들에게 또 맛있는 거 주려고. 여러분 지나시다가 꼭 위미 지나가시면 정식을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이야. 나 조금 일찍 왕 그냥 밥 먹어 그러게.
막 걔도 방송 나올 거나 막 출연 왔어, 야. 난 노인정이 오면 맨날 이러고. 평상시 목장. 평상시 목장으로. 네. 막 스카프도 막 이래신 일이. 이것도 있는 거고 다. 아 원래 하는 거. 네. 그러나 방송에는 뭐 특별히 신경 쓰던 없고. 없습니다. 그것도 섭섭하다. 우리 저 마을 자랑 마지막으로 한번 해줍소. 마을 자랑. 위밀리 노인정은 너무 너무 한 가족 같고 부모 같고 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가족처럼. 가족처럼 지내는 것만큼 좋은 게 있습니까? 예. 그렇죠. 네. 자 앞으로도 저 마을 분들하고 재밌게 예. 즐겁게 오래오래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네. 참가하신 8팀의 노래를 모두 들어봤습니다. 가족처럼 지내는 마을이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알겠고 네. 우리가 마지막으로 네. 힘차게 우리는 가족이다 구호를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지 마. 위미 일린 가족이다. 위미 일린은 가족이다 이거 외치면서 여러분들 가족처럼 또 요즘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네. 무더위에 더위 먹지 않게 조심하시고 늘 오래오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 위미 일린은 가족이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헐 시구 잘 시구. 이야 제주 살리기 프로젝트 기꼬냥 바짝컵서가 돌아왔습니다. 이야 우리 준이 형 우리 제주 살리기를 시작했신디. 이야 준이야 제주 같이 해보니까 어떤게? 아 너무 좋아요. 어 그래? 네. 아 좋다 좋다. 뭔가 딱 귀에 꽂히는 그런 오, 느낌? 귀에 꽂히는 그런 느낌? 네. 저번 시간에 우리 뭐비야? 저번 시간에 뭐? 작사나이. 작사나이 이제 다크나이. 오 최준아. 다크나이. 네. 그러면 둘이나이? 둘이나이면 이제 조금 애기? 오 그렇지. 개민 오늘도 우리 열심히 체조를 배워가. 네. 헐시구나 한번 가보게. 해적기도 주고 세탁기도 준대가 어디? 언니네 신랑 나오라니 봐. 아이고 개매 막 마음은 천번 백번 나오라는 오프다 많으니 테레비 준대 그러면 나오매 나오카 보라보야 보라보게 많으니 욕심으로 사 나오기 나오카 나오매 나와 세탁해라도 되시면 좋게 많은 게 저 테레비랑 안 돼도 언카에 보라보기랑 보라보게 많으니 보라보기랑 보라보게 많으니 자 저거 자 고라보라 고라보라 어 뭔데 잠자라 보라 어 콜콜콜 뭐 골다가 이제 코골다 이제 잠재워버려 코를 골아보라 코를 골아 땡 골아보라 저 뭐 전화를 걸어보라? 저는 걸어 비슷하다 이. 아 근데 저기서는 삼촌이 막 머리 고남잖아 고람잖아 한번 말해봐 어? 나도 말해볼게 그렇지 와 선수가 죽이는데 말로 한번 표현해볼까? 골아보라 응. 친구들아 우리도 제주어로 골아보카 어이구 잘했어 잘했죠 거기서 얘기하는 고라보라 고라보카 곧다라고도 표현해 곧다 곧다? 응 곧땅 범인 아 말하다 보면 그렇지 곧땅 범인 할 때는 곧다 이게 되는데 곧다 고라보라 할 때는 고라가 돼 고라보라 고라 응 말하다가 어렵지 말하다. 제조가 은근히 어려워 언어니까 자꾸 쓰다 보면 이게 자연스러워져 어 화이팅 화이팅 오케이 하나 더 만나볼까? 네 가보게 가보게 응 오래물에 막 어. 실러온 아, 물에가 아 우리 오래물 하면 또 실러온 물이 반스만 입어 몬들레기 벗어 아 몬들레기 반스 몬들레기 벗어 몬들레기 동안 커하자 그러면 틈 튼튼한 걸 뽑아라 반스만 입어 그네 어디서 몬들레기 벗어 몬스터 길들이기 몬스터 길들이기 야 너가 몬스터 이제 보나 몬스터 몬들레기 뭘 벗다 오 와우 다 벗어. 아. 홀딱 벗어. 홀딱. 응. 그게 몬들레기 벗어. 맨들라키. 몬들레기. 맨들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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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들레기. 맨들레기. 어렵다 이 말이. 어떤 게 맞는 거야 이거? 맨들. 사전 한번 찾아봐야 돼. 키워. 몬들라기. 몬들라기. 몬들레기. 응. 몬들라기를 네. 한번 표현하면? 몬들락이 버성 잡을 크라! 아 잡을 잘 때? 네. 그렇지 몬들락 버성 잡으면 시원하지 네. 오 잘했죠 잘했어 이야 개민 개민 다음 영상 복하 네! 점을 봤는데 조금 아유 죄송합니다 사실은 니랑 점수인지 아니 이게 멜라지 체크하다 빙원 가수다 빙원 아이고 빙원 가수다 빙원 얘기해 멜라지 체크하다 빙원 가수다 빙원 멜라지 체크하다
뺄라진 추룩. 추룩은 뭐라? 추룩. 추룩? 모르겠어요. 약간 뭐 우울한 거 아닌가? 아, 추룩. 주룩주룩 추룩추룩. 네. 힌트를 주구나. 잘난 추룩. 잘난 척? 오, 그렇지. 오, 오, 잘난 척. 오, 그러면 뺄라진 추룩하면? 너무 잘난 척한다. 그렇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네. 그 잘난 척하는 걸 좀 비아냥거리면 아이고 뺄라진 추룩해 진짜 영하는 거지. 뺄라진 추룩? 뺄라진 추룩. 그러면 이제 뺄라진 추룩을 너그네 말을 한번 만들어 보면? 나 친구는 왜 이렇게 뺄라진 추룩하는 거냐?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뺄라진 추룩을 쓸 수 있는 거지. 오, 잘난다 잘난다. 자, 오늘 배운 제주 어땠습니까? 어, 오늘은 이제 밖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조를 배워야 돼요. 오. 이제 많이 사용하는. 진짜? 그러면 이제 나가그네 친구들하고 많이 사용할 거? 네. 얼씨구나. 야야. 우리 준이 추룩 역 산 속에서 제조를 쓰단 보면 이 제조가 살아나게 되는 거구나. 우리 제조를 지끈지게 배워보는 귀꼬냥 바짝 없어. 이었습니다. 이기 또 봐요.